지금 몇 시지? 어! 회사 늦었다! 모두들 좋은 아침입니다. 일을 시작해 볼까? 잠깐만. 누구세요? 난 덕지효정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반갑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당신이 어젯밤 다리가 굵어지는 악몽을 꿨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꿈은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한다잖아? 당신도 모르게 다리가 굵어지고 있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무심결에 하고 있는 다리 굵어지는 습관들을 내가 알려주려고 해.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줘.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다리 굵어지는 나쁜 습관은 바로 다리 꼬기에 있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다리 꼬기는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어 좌우 비대칭을 유발,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방해해 부종과 함께 다리가 굵어지는 원인이 된대. 아하! 그럼 이만. 자, 잠깐만요! 벌써 점심시간이네.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오늘 점심 메뉴는 불닭발. 맵고 짠 음식은 자주 먹게 되면 하체의 부종이 심해지고, 부종이 계속되면 림프액이 고여 혈액순환을 방해했기 때문에 다리가 굵어지는 원인이 된대. 아하! 그런데 언제부터 거기 계셨던 거죠? 어? 어디 갔지? 양치해야지. 치카치카 포카포카 치카치카 포카포카. 짝다리는 체중이 한쪽 다리에 실리면서 근육 불균형과 더불어 혈액순환까지 방해 골반에 튀틀림을 유발하고 다리가 굵어지게 만든대. 일 끝났으니까 친구 만나러 가야지. 잠깐만. 팔자걸음이나 안장걸음 등 잘못된 걸음걸이는 근육의 불균형과 더불어 골반과 척추에 무리를 주어 허벅지를 포함 다리가 굵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대. 또 거기 누구 계세요? 어디서 또 나올지 몰라. 땅크부부 새로운 영상 떴네. 뿅. 잠깐만.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관이 수축, 혈액 순환을 방해해 다리가 굵어질 수 있대. 아! 아! 뭐야? 꿈이었잖아. 에이, 기분도 그런데 공복으로 땅크부부 운동이나 해야겠다. 잠깐만, 우리 이제 습관 고쳐요. 다리 얇아져요. 아! 땅크부부, 도와줘요.